12월 12일 이간의 닭장입니다. 오늘은 뭐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. 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뭐 알을 엄청 잘 주고 있습니다. 이제 병아리를 키웠던 이제 닭들이 초란을 주기 시작했어요. 알들을 이제 주기 시작했고요. 특히 이제 11월 10일경에 집에서 부화시켰던, 그래서 제 서재에서 컸던 13마리의 병아리들, 청계랑 오골계 종류 병아리들이 드디어 이제 보일러실에서 있다가 너무 새장이 좁아가지고 이 닭장 안에 왔습니다. 이렇게 닭장 안에 와가지고 현재 닭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추운 겨울이라 걱정은 되는데, 현재까지는 뭐 우리 병아리들이 크게 아파 보이진 않고요. 아이고, 뭐이 먹어라. 응? 저기 안에 들어있는 애는 가을에 부화시켰던 그 버프 폴리시. 꾸벅꾸벅 조는 걸 보니 몸이 그렇게 건강이 좋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. 네, 아이고. 병아리들 항생제를 한 번씩 타서 먹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진을 한번 찍을게. 한 달 정도 됐죠.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햇빛이 따뜻해서, 햇빛이 따뜻한 가운데 얘들이 이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. 겨울을 무사히 잘 넘겨준다면 내년 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알도 잘 줄 것 같고요. 그런데 과연 겨울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지